명성교회의 숨겨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걸립니다. 원로 목사님 교산동 출발하셨습니다. 통과 중입니다. 1번 통과하셨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2번 통과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일렬로 서 그를 맞... 지난 10월 PD수첩은 김사만 목사와 800억 비자금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김 목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해경 때문이다. 뭐. 청와대 때문에 해수부 때문이다. 안전부 뭐 방송 비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김사만 목사는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새로 제작된 사진 입간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명절은 설날, 추석, 그다음에 그 양반 뭐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 뭐 2, 300. 아 잠깐만, 피디님 동그라미 하라, 부족하시네. 2, 3천만 원씩 준다고요? 목사한테. 네. 3,135. 투명하지 않은 회계 관리와 800억 비자금 의혹. PD수첩이 주목한 것은 최소 1,600억에 달하는 명성교회 부동산이었습니다. 공시 가격으로 집계된 것만 최소 1,600억. 그러나 단순히 목사 자리가 아닌 막대한 부를 세습하려던 게 아니었을까. 아들 김하나. PD수첩은 명성교회에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 저기 800억 비자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기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외함 일반출 혐의 인정하세요? 사장님, 800억 끝까지 침묵했고 명성교회 측의 대답은 폭력이었습니다. PD수첩 명성교회 편이 방송되는 동안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 그 후 명성교회는 달라졌을까요? 방송 당일 명성교회 측은 교인들에게 시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김하라 목사는 PD수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씻지 않고 깨끗하게 한다는 수많은 것들은 그 방송이 너무 자기적으로 아주 시나리오를 잡고 그렇게 편집하고 만들어낸 우리 빈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사탄이 절대로 우리 교회를 택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사만 목사가 받은 사례비 의혹에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마 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장학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거기 있던 전체 성도들이 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이 잘못했다. 네,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신도들은 오로지 목사의 말을 맹신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을 누르도록 거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이 들어도 아 이건 아닐 거예요. 목사님 맞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맞아. 하는 식으로 제발 네, 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하죠. 남은 교인들은 여전히 김사만, 김하나 목사를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진 분위기였습니다. 교회는 자기 교인들만 자기를 믿어주고 따르면 만사 오케이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욕을 하건 일반 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교인들만 자기를 믿어주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따르고 제때 헌금만 제대로 해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지난 12월 4일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총회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사만,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인정했던 교단총회가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한 겁니다. 명성교회도 좀 멀리 보고 그러면 이번 판결이 계기가 돼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시고요. 명성교회 측은 총회의 재심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고 바르게.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테니까. 장로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명성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든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이 나와주면은 청빙이 잘못된 거니까 이제 사임을 해야죠. 물러나야죠. 그렇죠?